예. 몸을 완전히 턴을 하면서 공격하는 능력도 아주 탁월해요. 그렇죠. 아, 막아냈어요, 박준. 볼트 맞고 나왔습니다. 10대 6. 광주. 자, 다시 피봇 이수연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연 선수가 뒤쪽에서 아주 잘 움직이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지금 외곽에서만 득점이 좀 나오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김혜진, 김수정, 허준 선수의 외곽 슛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허유진, 김수정. 자, 이제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리고 스카이 슛. 자, 여기서 파울. 10m 들어선이 됐어요. 자, 지금 스카이 슛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된 플레이를 했고 점프를 뛴 상태에서 밀었기 때문에 7m 들어 선언이 됐어요. 아, 창의적인 패스가 나오면서 인천 수비가 파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수정의 7m 들어 골! 김수정도 이제 세 골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7m 들어 득점을 아주 잘해줬고 뭐 유석진 감독의 선택이었는데 지공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간 플레이 득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서로 약속된 작전을 지금 실시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지금 7m로 득점을 하게 됩니다. 10대 7입니다. 자, 여기서 돌면서 블락을 걸었습니다. 자, 석공을 뛰는 선수들이 없네요. 네. 광주의 공격. 자, 광주의 흐름이 지금 괜찮거든요. 조아랑! 조아랑 득점이에요. 들어갔어요. 아, 첫 골이 중요한 시점에 터집니다.